네,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목질 부분 있죠. 목질 부분,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요 겉껍질 그 하단까지 약간 초록색들이 있어요. 그게 부름켜 형성층입니다. 이쪽 보실까요? 이쪽, 이쪽에 요 스펀지 같은 것들, 여기서부터 요 위에 갈색 그 직전까지가 부름켜기 때문에 이게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한쪽만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양쪽 중에 어느 한쪽만 맞으면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한쪽이 맞았죠. 네, 그래서 테이핑을 한게 이런 형태가 됩니다. 요게 깎이접, 깎이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네, 아주 커다란 재래종 박나무인데요. 여기 접목 의뢰를 받은 게 있어서 잠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해놓고요. 그다음에 전지는 제가 크게 안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취목을 또 해서 그 공대로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몇 군데만 접목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애타듬는 거는 제가 하고요. 네, 접목할 부위를 대충 이렇게 마련을 해놨고요. 요런 데달 겁니다. 그다음에 위에는 좀 많이 남긴 게 일단 도포제 칠하고요. 나중에 이제 활착되는 거 봐가지고 그냥 짧게 잘라내고서 다시 도포제 처리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주간 세개큰거 있는 건 기회가 되면 이런 데다가 취목을 해서 떼어낸 다음에 또이 위에다가 접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훨씬 빠르니까요. 네, 그러면은 접목을 이제 또 해봐야죠. 네, 공대 쪽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보이죠? 그리고 네, 그리고 접수 조제를 하는데요. 네, 대각선으로 비스듬히 깎고 뒤쪽은 더 길게 깎고요. 이거 저희가 항상 깎이 접하는 요령이 있었죠. 그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도 들어가서 거의 수평으로 내주면 돼요. 네, 한 칼에. 그래서 눈 좋습니다. 두개 정도 붙이고요.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네, 그리고 접수를 끼워 넣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한쪽이 맞게요. 그래서 네, 요거 한쪽이 맞았습니다. 양쪽은 안 맞고요. 한쪽이 맞았으니까. 네, 이제 테이핑을 늘려가면서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나가 끝났고요. 아, 요 마감 장치를 해줘야지 되는데 나중에 더 보자를 칠해줘야지 됩니다. 지금은 아그로 테이프를 안 가져왔으니까 요걸 싸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싸서 마감 장치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더 보자를 칠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했고 뭐 요런 데도 다 붙일 수가 있어요. 예, 붙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서 하나만 사르면은 이제 수영이 되는 거니까 다른 쪽을 또 해봐야죠. 큰 군데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줌으로 당겨놨고요. 지금 보시겠습니다. 예, 밤나무 부름표가 엄청 크죠? 목질부, 그 다음에 겉껍질, 이 사이가 다 부름켜입니다. 그냥 적당히만 해도 그냥 다 붙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접수가 조제가 됐으니까요. 군대 쪽에다 끼워 놓습니다. 한쪽을 맞췄고요. 왼쪽에 맞췄으니까. 왼쪽에 맞췄으니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테이핑을 해주면은 부름켜가 안 밀립니다. 두 번째 코 됐습니다. 네, 좀 굵은 부분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놨고요. 그다음에 접수 조제 된 거를 끼워 놓습니다. 네, 잘 맞았죠. 그리고 이제 테이핑을 해줘야죠. 얘는 좀 굵으니까요. 아예 이렇게 굵은 테이프. 이게 고물상에서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랩 같은 것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랩도, 붙는 랩이 있으니까. 네, 이큰 나무에는 6개 붙여놨어요. 6개 중에 한 번, 세네 개만 살아도 되는데, 6개 다 삽니다. 네, 그리고 한 켠에 있는 거, 좀 작은 나무에는 그냥 2개만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사르면 나머지 거 그냥 잘라내면 되는 거고요. 이것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